자, 오늘은 벤츠 유니묵이라는 트럭을 리뷰해볼게요. 전장이 6m, 전폭은 2m40, 전구는 2m80, 정말 거대해요. 이 차량은 5000cc의 디젤 엔진으로 출력이 230마력, 토크는 92kg, 그리고 중량은 무려 7톤이 나갑니다. 5000cc인데 200마력? 뭔가 적어볼 수도 있는데 얘는 7톤이잖아요. 무려 최대 적재 중량이 8.5톤이고요. 이 차량이 범용성이 정말 좋아요. 녹음용 트랙터로도 쓸 수 있고, 아니면 소방차, 구급차, 제설차, 캠핑카, 청소차, 장갑차, 그냥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코리아 한번 쳐볼게요. 보시면은 이마트, 우체국 택배, 그만큼 신나시는 거지? 뭐 그냥 별게 다 있습니다. 먼저 전면부를 보시면은 뭔가 높이는 높은데 뭉툭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디자인이 묘하게 이쁘진 않은데 여기에 달려있는 벤츠 엠블럼이 저의 길을 살려주는군요. 이게 바퀴 사이즈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 다음에 운전석 있는데 여기를 한 번에 올라가기 힘들어요. 따라서 밑에 계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화물 적재물이 달려있는데 이 화물칸 제가 이거 한번 떼볼게요. 없애. 아, 이런 식으로 위쪽에 덮개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파란색으로 입힌 다음에 현대 포터를 모델로 만들기도 하고 후드에다가 현대마크 달아드릴게요. 대충 여기쯤 여기다가 현대마크를 달아드렸습니다. 됐어요. 현대 포터 완성. 정말 아름답군요.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듈기 탈각. 그렇지, 앞에 여기 한번 봅시다. 보시면은 그냥 뭐 별거 없네요. 이번엔 내부에 한번 타볼게요. 시트 옆에 소화기가 준비되어 있구만. 그렇지. 아, 이게 화물차지. 살아있네요. 여러분들 내부를 보시면은 생각보다 이뻐요. 원래 트럭 핸들이 굉장히 투박한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선으로 포인트를 주었고 버튼도 꽤나 많이 달려있고 디지털 계기판, 센터페시아도 깔끔하게 배치가 잘 돼있고 여러분들 진짜로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 천장에도 뭔가 조작 버튼들이 있군요. 여러분들 얘 룸미러가 어딨죠? 아, 어차피 뒤에가 안 보이는구나. 그러네. 차량의 제어를 보시면 제어 127초, 최고 속도는 124km. 출발. 오, 뭔가 묵직한 느낌. 탱크 같아요. 뭔가 천천히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 60km 돌파, 70km. 자, 그렇다면 120km에서 역주행 스타트.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여러분들. 빵이야. 그렇지. 여러분들 근데 얘는 도로에서 달리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프로드 성능을 봐야 돼요. 벤츠 유니묵 같은 경우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활 화산을 오른 적이 있다고 해요. 이제부터 트럭을 타고서 여기 있는 산을 올라가 볼 거예요. 출발. 오마이갓. 여러분들 속도는 느린데 확실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7톤짜리 트럭이 언덕을 오르는 순간, 자 이번엔 물에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로 옆으로 출발. 뛰어내려 그냥 꽝. 그렇지. 제가 지금 진짜 재밌는 코스를 찾았어요. 바로 폭포입니다. 여기를 제가 뛰어내려 볼게요. 먼저 여기 살았죠? 가자 가자. 내리막길 스타트. 어우, 오마이갓. 충격이 상당히 심하네요. 하지만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죠. 드리프트 튜닝,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받아보겠습니다. 포터 드리프트.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재밌어요. 이제 제가 직접 개조를 해볼게요. 먼저 엔진 6.7L, 12.8L, 12.8L 디젤. 아, 이거 달아드릴게요. 부동장치는 사륜. 앞범퍼, 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네요. 랠리용. 그리고 리어윙은 이거. 위쪽에 후드, 여기 경광등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타이어는 오프로드 레이스용 타이어. 앞타이어 폭 풀어, 뒷타이어 폭 풀어. 그 다음에 휠, 황금 휠 골라드릴게요. 레이스용 클러치 장착, 레이스용 트랜스미션 6단, 동력 풀어, 오프로드용 차동장치 장착, 브레이크 풀어, 랠리용 스프링, 앞쪽 안티로바 풀어, 뒤쪽 안티로바 풀어. 그 다음에 셰시, 스킵. 그 다음에 차체 경량화. 중량이 7톤에서 5톤으로 출력이 200마력에서 2400마력으로 200클릭. 차량의 제어를 보시면 제로백 3.9초에다가 최고속도가 279. 바로 이제 레이스를 즐겨봅시다. 상대팀은 전부 다 벤츠 트럭, 그리고 저희는 벤츠 유니목. 갑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우리 팀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나 이 체크핏 놓침. 이런 제작, 이 나쁜 트럭들 같으니라고. 나 임마, 앞에 있는 차를 충분히 지금 따라잡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여기 물 밟고 들어서 이쪽으로 돌아서 컷, 돌아서 컷. 나 임마, 나이스. 제가 이제 2등이 됐고요. 물 밟고 왼쪽으로. 이것이 바로 진짜 랠리지. 드리프트. 나이스. 들었어. 자, 자,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돼요. 여기까지 주시는 미션 클리어. 2등. 이제 이 차를 타고서 뛰어내릴 거예요. 여기 밑으로 말이죠. 정말 재밌을 것 같군요. 우리 팀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점프. 그렇지. 그리고 바로 뒤에 저희 팀 오고 있나요? 꽝. 나이스샷. 어우, 전부 다 먼저 가셨네요. 여기죠, 여기. 여기 여기. 자, 여기에요. 여기 갑시다. 먼저 갑니다. 스타트.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따라오세요. 가. 아이고, 떨어졌죠? 자, 살았습니다. 저희 팀도 지금 오고 있어요. 점프하시고 내려오시고. 그렇지.
완벽한 착지 굿 아주 좋아요. 다음에는 워터 슬라이드 갑니다. 출발 갑시다. 스타트. 이것도 뭔가 재밌을 것 같아요. 바로 이제 물 밟고 빵빵빵 빵빵빵 다른 차 조심해서 미끄러지면서 스타트. 여기서 드리프트. 그렇지 오케이. 아 맞다, 지금 튜닝이 오프로드 튜닝이 돼있어요. 뭐 그래도 운전만 잘하면은 문제 없겠죠? No. 여기서 부스터 가자. 1인칭으로 가자 그냥. 어 이게 더 편하네. 유로트럭 느낌 나게. 어 준비하시고 가자. 자 이제 미션 클리어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이제 조합 체계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유니복 같은 경우는 여기 스킨이 많아서 좋아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